오늘은 노트북 노트북 수리 겸 업그레이드 노트북 수리 겸 업그레이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손님이 이제 LG 노트북 보고 S550 네, 2014년도 1월 제품이에요. 2014년도 1월 제품인데 요게 컴퓨터가 좀 많이 느리다고 하셔가지고 SSD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셨어요. 그리고 이게 램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게 램이 2기가에요. 2기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이렇게 빠져있죠? 하나가. 근데 이 키보드를 수리를 요것만 하면 좋기는 한데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요거만 교체할 수가 없어요. 자재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이거를 또 이제 분실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키보드도 교체를 할 거고, 근데 이제 키보드도 LG나 이쪽에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자재가 없대요. 똑같은 자재가 없어서 인터넷 제가 이제 거래하는 업체에서 구해가지고, 키보드는 새 겁니다. 새 거. 새 거. S50용. 이게 외산이에요, 외산. 우리나라 거 키보드 보시면 막 이상한 거 러시아어 같아요. 러시아어. 러시아어 같은 게써 있는데, 요거는, 요걸로, 새 걸로 교체를 하고, 그 다음에, 요 한글 스티커 있죠? 네, 스티커를 부착을 해드릴 겁니다. 네, 한글 스티커. 어쩔 수가 없어요. 자재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요거도, 요거만 수리할 수 있는 뭐 수리를 하면 좋기는 한데, 요거만 수리를 제가 뭐, 키보드 요 부분만 뭐 따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요거는 그냥 해드리기로 했고, 그다음에 램도 DDR4 4기가 업그레이드하고, 그다음에 SSD 120기가 실리콘 파워 제품 요걸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뜯을 거고요. 간단하게 잘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뒤에 LG 거는 뭐 그렇게 뜯는 거에 어려운 건 아니니깐요. 네, 먼저 하기 전에 배터리 분리. 배터리 분리는 필수죠? 배터리 분리 해주고. 그리고 앞에 키보드만 뜯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뜯을 건 아니고, 요 하드 먼저 빼고, 그다음에 램도 추가할 거고, 요 램, 메모리라고 써 있죠? 램 추가할 거고, 하드도, 요거 하드 빼고, 교체를 할 거고, 그 다음에 요 KDB, 예, 키보드 두 개만 뺄 거예요. 빼가지고 한번 빼보겠습니다. 키보드 교체를 할 거고. 키보드 교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조심히. 앞에 여기 들기만 하면 돼요. 되게 간단합니다. 이렇게 살살, 여기도 살살, 여기도 살살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더안 뺐나 보네.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있네요. 네. 하나 더 있네. 여기 키보드 나사 세 개, 키보드 나사 세 개예요. 이렇게 해서 요거 살살. 너무 확 잡아당기면 안 되니까 살살 이렇게 하면 딱 뒤집으면 여기 있죠. 여기 키보드입니다. 요 그냥 확 빼시면 안 되고 여기 좀 뒤로 젖혀져서 살살살살 하면은 싹 빠지죠. 네, 먼지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. 먼지 엄청 많죠? 먼지도 한번 털어드리고. 네, 먼지 깨끗하게 털어드렸고요. 그리고 키보드도 네, 새 걸로. 기존에 있던 거, 네, 요거는 이제 버릴 거고, 혹시라도 요거라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무료 나눔 해드리겠습니다. 택배는 착불입니다. 공짜로 안 보내줘요. 택배 착불할 거임. 그리고 요것도 나사도 마찬가지로. 그리고 이 키보드 구입하실 때, 인터넷 같은 데서 구입하실 때,
이 나사 위치도 확인하셔야 돼요. 나사 꽂는 위치가 키보드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구멍이 맞는지 확인하시고, 네, 저는 이거 확인하고 샀는데 맞겠죠? 네. 그리고 케이블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잘 빠지네 이게. 그리고 뒤에 보시면 플라스틱 요거를 이렇게 밀어줘서 고정을 시켜주고요. 네, 고정이 단단하게 됐죠? 그러면 여기 밑에부터, 위에부터 끼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삭삭삭삭 딱 소리 날 때까지, 네, 꽂아주시면 교체가 됐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여기 KBD 여기 조여주시고, 하나 조여주시고, 네, 총 3개 조여줬고, 램 메모리라고 써있죠? 여기도 메모리도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.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추가로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장착. 램, 여기는 지금 램이 DDR2, 이거 3기가예요 2기가. 그래서 DDR3 4기가짜리 하나 더 추가할 거고요. 뭐 간단합니다. 이거는 램 추가하는 거는 뭐 누구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띄워주고 넣어주고. 에헤. 그럼 4기가 끝난 거예요. 끝. 어때요? 장치 있죠? 그리고 역순으로 조여주고, 그다음에 하드 좀 느리다고 하셔서 하드는 120기가짜리로 네, 기존에 도시바 500기가짜리가 있었어요. 역순으로 나사가 이게 자성이 있었는데 자성이 없어졌네. 나사가 아니라 이거 드라이버가. 그리고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, 이런 거 나사 이런 거 자성이 없으면 이런 거 팔아요. 동성 자화기, 뭐, 이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닌데, 이런 식으로, 이렇게 막 하면 비비면 자성이 생깁니다. 네. 어때요? 참 쉽죠? 필수입니다. 저희 같은 이런 수리점에서는 요게, 네, 꿀템이에요, 꿀템. 아, 요거, 뚜껑 닫아주고, 역순으로, 켜보겠습니다. 잘 되는지.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, 요것도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. 네. SSD 잘 잡히고요. 그리고 요거 만약에 기존에 하드를 썼다가 혹시라도 요게 하드를 썼다 요거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AHCI로 지금 ID로 돼 있으면 AHCI로 바꿔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램은 보시는 것처럼 2기가, 4기가, 총 6기가, 네, 잘 인식이 되고요. 네, 다 되셨고요.
아무튼 수리는 다 됐습니다. 수리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어려운 뭐 노트북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됐고, 다만 요 키보드 예, 러시아어 써 있죠? 네, 러시아어 써 있는 것만 제가 스티커 작업을, 요거는 따로 영상 찍지는 않을게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 작업을 한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거에 맞게끔 다 일일이 부착을 해야 돼요. 이게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업을 지금 할 거고요. 요거는 따로 영상은 찍지는 않겠습니다. 그냥 붙이시면 돼요. 어려운 거 없죠? 네,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페이크고요. 혹시라도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, 네, 이렇게 위에는 스티커 작업을 지금 한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 스티커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좀 티는 나기는 나요. 근데 확 나지는 않거든요. 밑에 Z부터는 아직 스티커 작업 한 거는 아니에요. 근데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. 굉장히 많이 나진,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. 근데 이런 거는 여기 이 키보드 자체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건 좀 티가 나긴 하는데, 네, 이런 거는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티가 많이 확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네, 그렇죠? 티가 많이 나지는 않죠. 네, 그래서 진짜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